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이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쓰라,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9년 8월에 출고된 2019년식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5,288km, 판매 금액은 2,390만 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9년 8월 14일 출고 2019년식 오토미션 주행 거리는 5,288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거의 뭐새 차나 다름 없으니까 전부 다 양호합니다. 저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면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 휠 4개 전부 다 깨끗해 보이고요. 타이어도 굉장히 짱짱합니다. 엔진룸, 앞좌석, 계기판상 주행 거리는 5,294km. 오토미션, 조수석, 운전석, 운전석 전동 시트,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뒷좌석, 완전 새 차네요. 완전 새 차고,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고 열선 핸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굉장히 좋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안전 사양인 차선 이탈 경보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마다 매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보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 너무 깨끗하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9년 8월에 출고된 2019년식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5,288km, 판매 금액은 2,390만 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